때그 같은 방에 한 책상을 썼었어요. 그때 정말 이제 눈 감고 자는 시간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정말 붙어 있었어요. 그 365일을. 근데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싸우고 싸움의 강도도 가장 심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절대로 떨어져 있자.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뭐, 예, 그 치료진으로서는 장점이고, 부부로서는, 부부 같이 지내서 좋기도 한데, 나쁜 점도 있죠. 붙어 있는 게 아까 좋은 점도 있다고 그러셨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좀 좋아. 마주 보면 정말 싸울 일 많이 생기는데, 그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더구만. 늦지막하게 들어오면 식사는 해결했어. 그러면 그렇게 이뻐 보여. 무슨 같이 있으니까 재밌어요. 재밌기는. 아, 그 생각마다 좀 다른 거죠. 근데 노희정 씨 얼마 됐죠? 여기 너무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19년이요. 어휴, 20년 다 됐네. 너무 떨어져 있어갖고 오기만 하면 으르릉이야. 여기는 또 오히려 떨어져 있어. 어디 그렇게 갔다 오냐고. 어디 그렇게. 저도 결혼이 10년이 넘었고 조용 씨도 한 30년. 30년이요. 몰리기래. 근데 10년만 돼도요. 좀 어떤 때는 정말 대부분은 정말 행복합니다. 이 남자 최고예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내가 이 사람이라 왜 결혼했을까.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동욱 강동욱 박사님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혹시? 아이 뭐 똑같이 사는 건데 왜 없겠어요. 봐봐. 네, 환자들이 부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치료는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자. 더더군다나 우리 부부도 잘 안 되니까 이거 뭐 모범이라도 좀 보이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좀 좋아진 것이지. 가끔 저희가 방송에서 미움을 좀 사요. 왜 사냐면 그 부부 치료자니까 뭐 부부가 굉장히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게 여러분들의 그냥 모습일 뿐이에요. 시각일 뿐이고 저희도 똑같이 싸웁니다. 근데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저도 와이프가 덜 이뻐 보이고 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왜 이러지? 내가 참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갈등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 몸이 좀 사가가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이건 상당히 좀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좀 까맣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간이 안 좋으신가요? 원래 까매요. 원래. 네, 원래 까만데 이게 건강의 상징인데 알고 봤더니 제가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하얗고 남성 호르몬 없이 힘을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건강을 되찾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마 제 주변 사람들 잘 알아요. 그래서 봤더니 아내가 좀 덜 이뻐 보일 때가 바로 중년 남성인 제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때. 그럴 수 있네. 또 아내분 생각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백혜영 박사님? 그 뭐 아내도 그 박유현 씨 말씀하셨듯이 예. 이제 그 어떤 부부도 아내건 남편이건 간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뭐 후회 없이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후회 없이 뭐 이렇게 평생을 산다. 저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왔을 때 사실은 여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갱년기가 오거나 갱년기 임박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도 남편이 좀 저기 미워질 때가 있고 또 사실은 나 꼭 미워진다기보다 약간 멀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임신 출산을 경험하면 생물학적으로 이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모유수유를 하고 또 출산 이후에는 원래 아이한테 이제 거의 집착을 하게 되니까 애착 관계가 완전히 강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남편한테 좀 관심이 좀 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엄마로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럼 오늘 나오신 배현정 씨나 노유정 씨도 뭐 이런 질문이야 기본일 것 같은데 남편이 왼수가 웬 원수가 아니고 왼수 같이 보인 적이 많으셨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벌써 37년 8년 되니까 치매 걸린 왼수 같이 보여요. 그래서 왼수 같이 보였다 치매 걸려서 그렇죠. 헷갈려서 얘기해요. 친한 척하다가 아 나 이 사람하고 왼수지. 어머 이게 정신 차리고 들락날락합니다. 부인들은 뭐 365일 다 왼수 같지 않을까 싶어요. 너 오늘 잘 나왔다 여기. 아니 뭐 안 들어올 때도 왼수 같고 그렇죠. 못 벌어다 줄 때도 왼수 같고 집 뭐 어지럽힐 때도 왼수 같고 그냥 몸만 싹 뱀 허물처럼 벗기고 나가. 나갈 때도 왼수 같고 이거 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 2만 가지 정도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요 마음을 고쳤어요. 왼수를 사랑하라. 어쨌든 나름대로의 방법을 다 잘 가지고 계신 네.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잠깐 얘기를 드리긴 했었지만
명절이 지난 후 실제 가정 법원에서는 이혼 신청 접수가 두